지난 3월 초 인원고등학교 뒤쪽 관악산 둘레길에 4m 높이의 벽이 생겼습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가보니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막힌 길 옆 좁은 공간으로 위험한 통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달이 지났는데 산책로는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왜 그런지 구동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분노하는 주민들. 수천 원씩 기부하는 데 있는데 땅 요거 한 몇십 평 되는 거 기부 못하고 그런 저는 저걸 뭐하러 땅을 사 사기는 뭐 얼마나 벌어가 천당 갈라고? 엄청나게 힘들죠. 여기 다리도 불편한데 여기 다니기면 쫄룩쫄룩하면서 다니기 힘들죠. 이렇게 다 깔아놓은 데로 평평한 데로 다니는데 저기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3월부터 인원고 뒤쪽 관악산 둘레길을 막아버린 가림막 때문입니다. 이땅 만제곱미터 소유주가 토지 사용을 안다며 벽을 쌓은 겁니다. 관악구청은 시민 안전을 위해 우회 등산로를 안내합니다. 구는 행정 대집행 철거를 예고했는데 소유주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5월 철거는 어려워졌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그 불법 가림막 등 철거를 위해서 행정 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자 측에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법원 결정 후에 시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사는 26일 열립니다. HCN 뉴스 구동규입니다.